날씨가 다시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옷 다 집어넣었다가 코트랑 목도리 다 다시 꺼내가지고 입고 있습니다. 꽃들이 다 피었다가 지금 막 다 얼어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틀랜타 날씨가 다시 아주 추운 한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코스코에 장 보러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아주 귀여운 모찌예요. 브라운 슈가가 들어가 있는 보바 밀크티 모찌. 한 그라크에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한 봉지 샀습니다. 한 봉지에 10불이 좀 안 되는데요. 60개가 들어가 있고 뭐 나름 간단하게 먹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코스코에 있는 컵라면은 농심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심 새우 우동라면. 저 진짜 이거 좋아했는데 제가 새우 알러지가 생겨서 요즘은 못 먹고 있습니다. 11불 99, 하나에 2불꼴 생각하면 되고요. 요즘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웬만한 라면집 가서 맛없는 거 먹느니 이거 사서 가끔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신라면도 이제는 한 입마트 안 가도 돼요. 코스코의 18개짜리 한 박스에 16불 49전입니다. 돼지 국물 우려낸 라면이라고 하면 될까요? 저는 원래 라면 매운 거는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요 돈코츠 라면은 소화가 저는 나름 또 잘 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이불꼴이에요. 진짜 라면 먹고 싶을 때 저는 요거 하나 그냥 간단하게 먹습니다. 햇반이 미국에서 유명해지면서 또 비비고에서 이렇게 햇반처럼 12개에 11불 99, 하나에 1불 꼴이에요. 식당에서 밥 하나 시켜도 요즘 1불 2불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거 사다 놓고 간단하게 밥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먹어도 괜찮겠다 싶네요. 와인 라이스. 흰쌀밥 먹은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건강 챙긴다고 항상 잡곡밥을 먹다 보니까. 쿠컴버가 말린 해삼이에요. 통으로 해삼을 말려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32불 89 1파운드고요.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해삼이 워낙 비싸잖아요. 신선한 해삼을 못 먹을 바에는 이거를 불려서 요리를 하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남편이 좋아하긴 하지만 엄두가 안 나요. 3일간 이거를 해동시켜서 손질해서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조미료는 아니지만 정말 조미료처럼 모든 음식에 조금씩 넣으면은 음식이 맛있어요. 갈릭하고 솔트를 아주 좋은 조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9불 59전. 정말 많이 올랐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거 5불 때였는데. 에브리띵 베글 시즈닝도 한국의 모든 음식, 볶음밥이든 야채무침이든 깨소금 넣을 수 있는 곳에 다 넣으면 좋은데요. 599예요. 미국은 에너지 드링크 천국이죠. 카페인 성분이 너무 강해서 마시지 않는 게 좋긴 한데요. 제가 요 시얼스 스파클링 에너지 드링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피곤할 때 운전해야 될 경우에 하나씩 마시고요.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또 공부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피곤할 때 하나씩 마셔주거든요. 힘이 펄펄 나고 맛있어요. 24개에 23불 99니까 하나 1불 꼴이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탄산음료 밀키스 드링크 18불 49, 24개. 좀 저렴하고 한국이 생각날 때 마시고 싶은 탄산음료입니다. 밀키스. 미국의 만두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비비고 만두. 군만두는 12불 99고요. 그리고 찐만두 또는 물만두로 먹을 수 있는 11불 69 비비고 만두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일하는 10불 39짜리 덤블링 치킨이 들어가 있는 동그란 굵은 치킨 만두를 샀습니다. 36개 들어있고요. 세일해서 10불 39. 배고플 때 또는 뭐 국에다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그냥 이것만 먹어도 한 끼 요기가 되는 찐만두예요. 어릴 적 즐겨 먹던 쭈쭈바가 생각나는 올게닉 주스 아이스바인데요. 68개 들어있고 9불 99. 한 그릇에 아이들 하나씩 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정도는 부모님들이 싫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 불량식품 주는 건 안 좋아하시는데 이 정도는 괜찮죠? 오늘도 계란을 사러 갔는데 역시나 계란은 없습니다. 메추리알이 미국에선 굉장히 비싸거든요. 가끔 이렇게 코스코에 나와요.
18개짜리 메추리알이 6불 99. 조금 한국에 비하면 비싸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싼 편이에요. 굉장히 귀해요, 메추리알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리알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5불 99. 이거는 정말 싼 것 같아요. 오리알 하나에 제가 1불씩 사서 가끔 먹었었거든요. 오늘도 2개 구매합니다. 12개짜리 2개 오리알. 오리알 보이시면 꼭 사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나소야 두부 4개 들은 게 7불 49전인데요. 나소야 두부는 풀무원이 인수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두부 4개 사다 넣으면 일주일 든든한 식단이 됩니다. 김치가 떨어졌을 때 사실은 저 요거 스프링 믹스에 김치 국물 남은 거에 묻혀 먹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4불 29 한 통 사면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일주일 동안 시컨 김치 대용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스프링 믹스랑 같이 먹는 스윗 어니언, 달달한 어니언 몸에도 좋다고 해서요. 그냥 생으로도 많이 먹고 항상 고기 구워 먹을 때 다른 야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니언 넣고 구워 먹거든요. 5파운드짜리 4불 29. 코스코가 제일 싱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라고 하죠. 저희는 이거 그레이프 토메이로 2파운드짜리 499예요. 토마토는 이상하게 잘 안 먹혀지는데 방울토마토는 또 건강식으로 잘 먹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4월달에 오세요. 그때까지 김치 떨어져서 버텨야 되는데 그냥 종갓집 김치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7불 89전. 사실 이거 하나 사면 저희는 일주일, 2주도 못 먹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다 먹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3월달 다시 추워지긴 했지만 봄은 봄이잖아요. 나무들이나 가드닝 관련된 것들을 많이 팔고 있었어요. 너무 예쁜 난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저도 하나 얼른 집어들었는데 이런 모조품이었어요. 모조품. 너무 실물하고 똑같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9불 99. 너무 예쁘죠? 예, 여러가지 수영 관련된 수영 물품들도 많이 팔고 있었고요. 여름을 준비하는, 여름을 기다리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